남이석의 울산 시대 인물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뵐 분은 여러분 웃으면서 만나시게 될 겁니다. 차 문 세 개 닫지만 차 문은 네 개야. 세 개 닫으면 하나가 열린 상태라 사고나. 오늘 뜻깊은 날 저를 울산시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태어난 곳도 바닷가고 바다가 있기 때문에 울산에서 홍보대사로 나를 위촉하는구나. 울산시 홍보대사로 위촉 대신 뽀시기 이영식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아우. 이 엄청난 이 박수소리 정말 8년 만에 듣던 박수소리. 왜 8년 만이에요? 왜 8년 만이에요? 그때 달라져. 2년 만에, 3년 만에, 8년 만에. 자주 치세요. 울산에 이렇게 오시게 된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홍보대사까지 하시게 되는 거예요? 시장님하고 이연이 있었나요? 김두겸 시장님이 구청장님이셨어요. 남구. 그렇죠. 그렇죠. 남구 구청장님이실 때 그때 그 남구에서 큰 행사가 있었어요. 어르신들 행사. 양궁장이 있더만요. 국제적인 그 양궁장 어마어마 큰데 난 처음으로 그 양궁장 가봤는데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거기에 구청장님이셨어요. 그래갖고 어르신들하고 그 즐겁게 해드리는 그 사회를 보러 갔는데 그때 아마 저를 잘 본 것 같아요. 그러면 10년 넘은 인연이에요? 10년 훨씬 넘었죠. 그렇죠. 지금 내 계산해 보니까 11년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 그렇게까지 정확하세요? 나는 그냥 던져 보는 거예요. 나 이렇게 따지는 사람은 또 처음 보네. 그때 잊지 않으시고 제가 무대에서 내려와서 이제 서울 올라갈 시간인데도 어르신들하고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운동장에서 이런 모습을 보고 아. 참 이 가슴으로 인사를 하는구나. 그래서 네네. 그때 잘 본 것 같아. 그래서 그러게요. 인연이 깊었죠. 왜냐면 김두겸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그 잠깐 정치를 좀 떠나서 이렇게 다른 곳에서 있고 했는데도 그 인연을 또 잊지 않고 이렇게 관계를 맺으시니 아주 소중한 그 한 번 사람 알면 또 오래 가시잖아요. 관계를 이어갔다고 얘기해 주셔야지 관계를 맺었다고 얘기하면. 울산 시민 아카데미에서 강연도 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강연은 또 어떤 강연을 하세요? 웃어야 오래 산다. 웃어야. 아프면서 100살까지 살 필요가 있을까? 네. 건강하면서 99살까지 살아야 된다. 저는 이걸로 이제 웃으면서 살자. 네. 지금 저는 김두겸 시장께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안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은 저를 만나는 분들은 이 얼굴로 확인을 안 해요. 이용식이라는 걸. 배를 만져보고 그 느낌으로 이용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어디 보자. 잠깐만. 이거는 남이석이고. 이거 용식이 형님. 이렇게. 손맛으로. 남이석 씨는 그냥 얼굴만 손대봐도 이렇게 주름 파여진 거 보면 하회탈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오늘 울산에 또 울산시대 와주신 게 고마운 게 오늘 결혼 기념일이세요. 근데 이렇게 와주셨어요. 박수 칠 일이야. 몇 번째 결혼 기념일이세요? 잘 생각해. 이거 형님 잘해야 살아요, 우리. 39번째. 39년을 함께 사셨고 내년이 40주년이고 내년 40주년. 40주년이면 좀 큰 이벤트가 있으니까 39번째는 좀 넘어가도 된다라고 해서 오늘 오신 거. 아니죠. 이제 저녁 때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전화 왔어요. 오늘 저녁 일찍 올라가겠다니까 좀 늦게 와도 된다. 누구랑 방송하냐가 중요하거든. 남이석 후배랑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저녁 식사하고 거기서 울산에 가면 맛있는 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먹고 천천히 올라오라고 허락을 받았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 좋아요. 여기 방송도 날로 먹잖아요. 아니 조금 전에 방송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하던데요. 근데 그 오늘 결혼기념일인데도 뭐 불구하고 이렇게 울산에 와주셨고 또 오늘
용식 형님 나온다니까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나는 어렸을 때 뽀식이 아저씨 없었으면 못 살았다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사실 저희 또래가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뽀식이 아저씨 없으면 안 됐잖아요. 뽀식이 형이잖아요. 그 당시는 뭐 자화자찬일 수도 있겠지만 뽀통령이었죠. 그렇죠. 그 당시. 그러니까 뽀로로가 아니라 원래는 뽀식이 네. 뽀동이. 뽀뽀뽀가 스타트 해가지고 그다음에 뽀로로 그치. 나오는 바람에 제가 이제 하야를 했죠. 하야. 뽀통령에서 이제 하야를 해가지고 물려주고. 아니, 그러니까 왕령은 김병조 씨. 씨를 보면 씨. 아직도 뽀미 언니 같고. 뽀미 언니. 예. 뽀병이가 김병조. 김병조 씨. 예. 뽀식이가 이용식 이렇게. 아직도 뽀식이 그러죠. 그렇죠. 뭐.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남이석이라는 이름이 금방 안 떠오르면 맞아요. 바로 하회탈 이런 거 이런 것처럼. 어떤 분이 나한테 탈바가지라고 그랬어요. 하회탈이 생각 안 나가지고 탈바가지. 또 저 쭈구리 그것도 있었어요. 쭈구리도 있어요. 쭈구리. 하회탈이 생각 안 나니까 쭈구리. 모르는 걸 또 얘기를 해주네. 아니 근데 뽀식이라는 그 캐릭터 저도 사실은 제 휴대전화에 뽀식 용식 형님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인생에서 영원히 가져갈 캐릭터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죠, 뭐 예. 그냥 뽀로 시작해갖고 뽀식이로 아마 마무리를 질 것 같은데 저 나름대로 아주 보람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애가 예. 8년 동안 없었어. 애를 너무 좋아하니까. 아 결혼하고 8년 동안. 지금 수민이가 예. 나랑 거의 비슷하게 생긴 걔가. 8년 만에 태어났죠. 그렇죠, 그렇죠. 그 제작 기간이 길었어요. 그래갖고, 뭐 딸바보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 아빠들은 전부 딸바보야 맞아요, 사실. 맞아요.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이제 나는 유난히 딸바보가 된 거는 정말 오랜만에 낳기 때문에 그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잡으면 터질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을. 표현을 해서 딸바보지. 그치. 남희석 씨나 똑같아요. 누구나 뭐 다 똑같이 딸바보야. 그러니까 그 영화 중에 네. 왜 딸이 뭐 유럽에서 없어지니까 잡으러 가는 영화가 있었어요. 찾으러. 어. 이렇게 고쳐줘야 돼. 왜냐면 뽀식이니까. 맞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딸이 없어지니까 리암 니슨 아빠가 이제 딸 찾으러 가는 영화 테이큰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아들은 이제 없어지면 이 새끼 들어오기만 해봐. 또 안 들어왔네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사실 딸바보고 저는 우리 고향 이름으로 남보령으로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렇죠. 그 유명한 그 예. 태어난 곳이니까. 수민이랑 지금 유튜브 하시죠? 유튜브 하죠. 아, 그거 재밌어요. 그러니까 딸바보라고 지어진 게 간단한 거예요. 뭐 하나 가지고서 그렇게 된 것 같아. 뭐 네네. 예를 들어서 좀 애가 몇 살이죠? 지금 21살 대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걔가 몇 시에 들어와요? 이제 들어오게 되면? 공부가 끝나고 새벽 1시에도 들어오고 공부 끝나고 12시 반에도 들어오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하고 상관없이 네. 상관없이 이제 9시 뉴스 땡 치면은 네. 스타트하는 소리가 땡 나면은 이제 방을 한번 이렇게 가서 보면은 네. 문이 이렇게 활짝 열려 있다 그러면 아직 안 들어온 거야. 안 들어올 수 있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수민이가요? 스물넷 이제 한 여섯 되지 않았네? 되게 딸이요? 아니까. 내 딸이야. 지금 몇 살이에요, 수민이가? 31. 31살이면 안 들어오면 어때? 너무 무섭잖아 이 세상이 지금. 아빠가 더 무서워요. 몇 년 만에 났어요? 아무튼. 말을 하지 마라 그러면. 난 8년이니까. 근데 31살짜리 딸이 9시 안 들어왔다고 걱정해? 그러면 이제 문자를 딱 날리는데 너 지금 몇 시니 빨리 들어와. 뭐 이렇게 보통 아빠 엄마들이 예 너 시계도 안 보고 빨리 들어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나는 좀 달라. 뭐 어떻게 내가 생각해도 어떻게 해야 뭐 어느덧 오늘 하루도 어둠이 내리고 창가에서 아무리 밖을 바라봐도 너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는구나. 부담돼. 부담스럽게 문자를 날리면 아 수민도 데이트를 해야죠. 벌써? 그래서 내가 말로는 이르지만 벌써? 수민이가 결혼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가정을 이루어야 되잖아.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복층이라는 게 있더라고.
위에 살고 아래 살고 계단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곳을 지금 찾아보고 있어요. 아니, 저도 그 생각은 해요. 저도 옆동이나 이렇게 가까이 살았으면. 옆동도 베란다가 마주 보는 데. 아, 딸 수민이가 옆동에 만약에 살게 되면 베란다가 보이는 데서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수화를 배워가지고 빨리 자야지. 어머니. 아, 지금 어머님들이 난리 난 게 여기 동구에서 오신 분들이 그 마주보고 살아서 보겠대잖아. 그러니까 검은 커튼 치면 되잖아. 커튼 치면 되잖아. 그래서 커튼을 치다 뭐 치다 보면 걔네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잖아.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그 동 1층에 가면 경비실이 있어. 그러면 통닭 한 마리 사갖고 경비실에 가서 같이 뜯어서 먹으면서 요즘 내 우리 딸 표정이 어때요? 진짜 하실 분이에요. 진짜 하실 분이야. 내 사위랑 들어가면서 목소리 언성 높이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 경비 아저씨도 먹으면 아, 요즘 괜찮아요. 많이 오세요. 이런 정보를 입수해. 그러니까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게요. 그러니까 한동안 이렇게 못 빼고 제가 이제 가끔 연락드리고 건강하시죠? 뭐 이렇게 하다가 저한테 생선을 보내셨어요. 방건조 생선을. 그러니까 속초 어디 여행하시다가 제 생각이 난다고 방건조 생선을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만 주셨겠습니까? 지인들 생각나는 분들이 있으면 또 챙겨주고. 그렇게 생각하면 나 기분이 안 좋지. 왜? 그 생선 중에 이면수라고 있어. 이면수를 보는데 네 얼굴이 떠올랐어. 아니 길어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눈을 이렇게 뜨고서는 반건조, 완전히 건조도 아니고 반건조된 길다란 생선이 눈을 치켜뜨고 날 째려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째려보는 폼이 남이지. 나 뭔지 알아. 아, 우리 형님, 우리 와이프가 그 박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대 장대 이런 것처럼 이제 그 군산 쪽이랑 이런데 충남 쪽에 먹는 건데 박대가 이렇게 튀겨져 있는데 젓가락으로 이렇게 하다가 나를 보더니 그 박대가 눈이 쬐끔해가지고 여기 모여 있거든. 내 생각이 나서 못 찌르겠나 봐요. 자, 그래서 내가 보내준 건데 여러 사람 보내준 건 아니야. 언제나 즐거우십니다. 아, 이용식 씨를 많은 분들이 오가다 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 자리만 해도 나는 이용식 씨 공연을 봤어요, 뭘 봤어요 하는 분들 많잖아요. 진짜 언제나 밝은 모습이십니다. 그 이렇게 활동하시는 모습 보시죠. 찜찜찜이야 완전 찜이야. 딸이네요. 진하게 사랑할 예뻐요. 거야. 많은 세상에 아유. 믿을 사람 아빠보다 저음은 더 좋네요.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니. 내 인생이 전부인데 딸. 오늘 남희석 씨도 무대에 서시나요? 아, 박슬려 한복 패션쇼입니다. 네가 그렇게 분장이 자신 있어? 얼굴이니까. 예, 그때 같이 갔었잖아. 예. 형님, 그 땅 사신 거 어떻게 됐죠? 지금 물 들어왔지. 바닷물이 들어와서 내 땅 아니지. 어느 때 가보면 갯벌이고 어느 때 가보면 모래고 어느 때 가보면 물 들어와서. 형님, 지난번에 그 땅도 좋았는데 DMZ에 있는 거. 지뢰가 10만 개가 깔려있다고 그러더라고. 아, 제정신 아니야. 그래서 거기 땅 구경 갔을 때는 이렇게 땅을 바다에 사셔서 물 들어오면 없어진대요, 그 땅이. 선생님 얼마나 오랜만에. 아니, 항상 오랜만에 봐도 똑같아요. 계속 연락은 돼. 선생님이라고 안 하고 다 형님이라고 그래 그냥. 네, 용식이 형은 용식이 형이라고 그래. 영원한. 영원한. 그냥 애들도 형이라고. 한참 밑에 70년 애들도. 가까이 현역 방송인으로 활동해온 영원한 네, 국민 MC 송혜 씨의 발자취를 네, 기렸습니다. 장례식이죠. 이곳에선 전국 노래자랑을 많은 사람과 힘차게 외쳤지만 이제 수많은 별들 앞에서 천공 노래자랑을 외쳐주세요. 그...
아무튼 뭐 우리 후배들 챙기는 건 물론이고요. 그리고 뭐 선배님들 먼저 이렇게 하늘로 가실 때 꼭 예, 마중을 마지막까지 나가세요. 그러니까 엄영수 선배, 이용식 선배님이 이제 우리들의 큰 형님으로서 이렇게 나가시는데 이거 좀 이게 프로들끼리니까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전희성 선배님께서 야 나는 장례식장에서 이용식 나올 때가 제일 힘들어. 슬픈데 뭔가 웃기지 않냐? 있어요. 그래서 뭐 선배님들이 이렇게 떠나실 때 그 뭔가 가끔 하셨죠? 저 이주일 선생님 때 하셨나요? 저 서영춘 선생님 때 하셨나요? 그런 거 많이 하셨는데 유행어 이렇게 낭독하시고 그 남철 남성남 그 두 분이 콤비가 하던 그 왔다리 갔다리 춤 네. 그때 남성남 선배님이 돌아가실 때 그 이제 장례 차가 나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진행을 보던 그 후배가 지금부터 이용식 선배님이 생전에 고인이 추던 왔다리 갔다리 춤을 추겠습니다. 아니 장례차 옆에다가 세워놓고 그 전부 검정 양복 입고 전부 울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코미디언들 사이에서 거기서 왔다리 갔다리 춤을 추라 그러니까 엄영수하고 둘이서 그걸 췄잖아. 야 우리는 이제 진짜 존경하는 사람들 예. 이게 우리 또 그거잖아요. 이게 그게 참 개그맨들은 그게 힘들어. 코미디언들은 그러니까 가수들은 이렇게 고인의 음악을 이렇게 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누군가 나와서 꼭 읽으시더라고요. 고인께서 살아생전에 남기신 말씀. 네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콕콕 찔렀느냐. 내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이런 거 참 그래요. 그러니까 그 추억을 더듬기 위해서 한 번씩 해보는데 네. 울음 반 웃음 반.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이게 사실 그래요. 이제 저희끼리 있을 때는 예. 딴 분 돌아가셔서 조문했던 분들은 A4용지 들고 사인해달라고 그러지.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저 남쪽 그치. 지방에서는 그 장례를 치르면서 노래하고 막 그런데요. 그렇게. 그 풍속이. 요즘은 이제 그런 분위기 있어요. 그런 게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온다 그러는데 선배님들 돌아가셨을 때 그래도 송해 선생님이 후배를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기철 선배님이라고 있었어요. 네, 제 MBC. 바로 위에. 네.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송해 선생님이 이제 정노래자랑을 지방에서 하고 네. 그 끝나고 밤에 기차로 올라와서 네. 올라오면서 이 약주를 드셨어요. 예. 속상하다고. 예. 그러면서 들어오시자마자 그냥 그 영정 앞에서 기차라 네가 먼저 가면 어떡하냐 선배가 먼저 가야지 순서가 있는데 어떡하면 좋냐 그러더니 그 앞에 그 돗자리 깔아놨잖아요. 네. 영정 앞에 거기 엎드려가지고 너무 우시는 거야. 그래갖고 어르신이 어디 아프실까 봐 후배들이 저 선배님 일어나지. 너 아이 자식들아, 니들은 내 마음 몰라, 기차라. 그러면서 막, 그냥, 갑자기 어떻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손도 못 대고. 그래서 제가 뒤에서 이제, 이따가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전국! 그랬어요. 그랬더니 엎드려갖고 우시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노래 잘하!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이러고 일어나셨을 때, 양쪽 옆에서 후배들이 이렇게 팔을 끼고선 앉으셔갖고 안정하라고 그래갖고 그때 당시 한 후배들이 한 20명이 있었거든요. 그 안내하고 그러던 그 케어하던 그 후배들도 그냥 다 같이 너무 놀랬죠. 다 같이 하게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러잖아요. 그 남들이 못하는 걸 우리는 그러니까 하고 우리는 있어요. 하잖아요. 그 우리들 사이에서의 그 어떤 이 정서 나누는 게 있고 근데 좋은 자리, 뭐 힘든 자리에는 이용식 선배님이 반드시 있어요. 예. 반드시 어느 자리든 계셔서 저희한테 아주 든든합니다. 그러니까 뭐 개그 콘서트가 이제 폐지가 됐을 때 1인 시도 하셨었어요. 워낙 안타까우니까 직접 가셨던 그렇죠. 거잖아요. 예. 프로그램 없애지 말아달라고. 뭐 다시 그렇다고 생길 수는 없을지라도 그 당시에. 조금 시루라기 같은 걸 잡고 그렇죠. 싶었죠. 후배들이 정말 너무 울고 네. 안타깝고. 근데 그 자리에는 늘 이렇게 안 된 자리. 어떤 선배님이 꼭 말씀하셔서 장례식장을 꼭 가는 게 네, 그게 네. 그
돌이다. 네. 개그맨 시험 때 뭐 하셨어요? 코미디언 시험 볼 때. 하나씩은 다 하죠, 그죠? 그렇죠. 우리 뭐 시험을 봐야 되니까 뭐 누구나 다 하나씩 할 거 아닙니까? 몇 년도에 시험 봤어요? 저는 정식 시험은 91년도에 KBS 대학 개그제. 예. 나는 75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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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도 시험이 있었죠. 최초로 생겼지. 그렇지. 그 전에는 이제 명동에서 뭐 재밌는 사람들 데려다 그냥 거고. 선배님들. 그렇죠. 뭐 선배님들이 이제 다 유랑극단, 그렇지, 악극단, 그렇지. 서커스, 밤업소, 그렇죠. 극장 쇼 여기서 정말 웃기는 분들만 모아서 그렇지. 웃으면 보게를 만들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젊은 피를 수혈해야 된다. 네. 그래 가지고 이제 공채 최초로 대한민국 코미디언 공채 1기생을 이제 M본부에서 뽑았죠. 몇 살이에요? 그때 21살인가 2살인가. 그래갖고 이제 거기 한 1,400명이 왔어. 9명을 뽑는데 1,400명. 그러니까 전국에서 웃기다는 사람은 다 온 거야. 다 온 거야. 네. 야, 너 웃긴, 여, 얘 되게 웃기는데? 야, 그러면 네가, 왔어. 맞아. 네가 뭐 이기동보다 웃겨, 서영춘보다 웃겨, 그러면 가는 거야. 오, 배선명 닮았다? 그러면 그렇지. 이 사람이 오는 거야. 가면은 그래. 연습할 때 다 유행하는 그 사람이야. 아이고 이것만 막 한 500명. 그때는 주일 형님이 없어가지고 이주일 성대모사 흉내내는 사람이 없었어. 그러면 제일 많은 게 누구였어? 그때 당시 전부 거의 1,400명 중에 80%가 하던 분들이 다 뭐냐. 딱 이렇게 앉아갖고 자 해보세요. 그러면 요만한 단상이 있어. 올라오자마자 이 뱀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길거리마다 그때 당시 뱀 장사를. 배야 미안해. 배야 새들은 가라. 뭐 이러면서. 에이, 이거 한번 먹어봐. 다음 날 와이프가 일어나라고 그러면 뱅글뱅글 돌아. 밥상에 반찬 바꾸는 방법 먹어봐. 뭐 이거지. 그래가지고 심사위원들이 그 당시 구봉소 배산명 서영춘 이기동 이대성 남철 남성남 맨 끝에 송혜 선생님이 앉아 계셨어. 송혜 선생님이. 심사위원이 송혜 선생님이었고. 어, 그리고 내가 시험 보러 갔고. 남철 남성남 이기동 선생님이 계셨다고요? 그 앞에 앉아 있었죠. 전설이죠 우리한테. 그러니까 인기순으로 앉아 있었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구봉소 배산명 서영춘 이기동 이대성 남철 남성남 송혜. 그러면 서영춘 선생님보다 구봉소 선생님이 더 인기 많았던 시절이 있어요. 구봉소 선생님은 항상 탑이었죠. 그 다음에가 이제 구봉소 배산명 그 다음에 서영춘 이렇게 나갔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나이는 네. 송혜 선생님이 여기 뭐 여기 계신 분보다 더 많은데 아 그래요?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되면은 그치. 스스로가 가서 앉는 거야 이제 지명도 뭐 이런 제가 제 분위기상 분위기상 그리고 박 저 송혜 선생님하고 컴퓨 하시던 박시명 선생님은 커피 배달하고 있었어 뒤에서 커피 이렇게 나 예, 예, 예. 어렴풋이 기억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송혜 선생님이 늘 그 말씀 하셨죠. 넌 내가 뽑았으니까. 넌 내가 뽑았으니까 예. 전국 노래자랑은 나 다음에 너야. 그래서 내가 저녁 식사를 푸짐하게 사면서 물어봤죠. 송 선생님 언제쯤 저한테 오나요? 그러니까 27년만 더 기다려. 27년. 울산이 좋은 이유 좀 얘기해 주십시오. 부드러워. 부드럽고 그리고 뭐든지 좀 이렇게 해주려고 그러는 느낌을 받았어. 울산 분들이. 이렇게 식당을 가더라도 그 회덮밥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시키면은 회덮밥이 이렇게 나와서 딱 먹으면 접시에다가 광어 네. 회를 요만큼 담아갖고 이렇게 들고 와서 귀에다 대고 아유 주방 안에서 못 봤어요. 이제서 봤네. 아이고 잘 왔어요. 그럼 팍 엎어줘. 아, 뭘 챙겨줘. 그래서 나는 먹는 거지만 그 요거를 썰어가지고서 네. 나와서 주려고 하는 그 마음, 네. 그 회가 딱 그치. 덮어주는데 이제 덤으로 이제 선물로 서비스로 주는데 그치, 그치. 거기에 뭘로 양념했냐? 뭐요? 나를 참기름? 아. 나를 사랑하는 사랑하로 고무려졌어. 더 친절함과 이렇게 좀 이렇게 부드럽다, 배려가 있다. 네. 울산이 좋은 이유는 회를 추가로 줘서이다. 그리고 따뜻한 분이 많아. 따뜻한 분이 따뜻한 많아. 따뜻한 분이 울산은 따뜻한 분이 많아서다. 말 한마디라도 네. 그냥 이렇게 좀
부드럽게 다 해주지. 뭐 와, 뜨서 이렇게 안 한다. 아, 배가 이게 뭐예요? 아 맞아, 그런데 이게 있어. 배예요, 등이에요. 어. 왜 이렇게 살쪘어? 막 이런 얘기하는. 내려다보면 보여?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그런데 있지, 그런데도. 어, 여기는. 여기는 좀 좋게 얘기하더라고요. 부도 아니 이 형 한마디 하더라도 보이나 뭐 이렇게. 어. 아유 웃자고 한짐이네. 앉았다가 있어 무거운데. 아유 태어날 때 엄마가 고생 많이 했겠다. 이렇게 걱정을 해주는 어. 그런 거지. 후배들이 정말 너무 이 남희석이 나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지금 상태로만 건강하게 어. 살라고 그러는 얘기가 너무 좋아. 형님 그러면 얘 얼굴 이렇게 보면 후배 얼굴 보면 나 금방 떠날 것 같아. 굉장히 슬퍼 보여. 물론 멘트는 내가 준비했지. 우리 형님께서는 유행어로는 뒤끝이 아주 더러워. 아 이거 오늘 울산에서 지금 아마 턱이 아프실 거예요. 그죠? 이게 살 빠져요. 웃으시다 보면 진짜 살 빠져요. 이게 얼얼하고 지금 다들 여기 만지고 계세요. 막 이거 풀어주세요. 여기. 다들 너무 웃으셔가지고 지금. 자. 하여튼 이 좋은 일이 있어서 웃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웃어야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웃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웃고 있는데 갑자기 바이러스가 들어올 리가 없어 내 생각에는. 그것도 면역력이거든요. 어, 그렇죠. 울산 홍보대사를 맡으셨습니다. 울산 좀 많이 알려주세요. 하여튼 뭐 울산 그러면 고래 생각이 나잖아요. 네네네. 노잼 도시다 이런 또 소문이 또 있었더라고요. 있었죠. 어, 대전과 울산이 그렇죠. 예. 그렇고 시장님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시장으로 있는 한 정말 재미있고 한 번 오면 또 오고 싶고 한 번 와서 지내다 보면 영원히 살고 싶은 그 멋진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도시를 그래. 만드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일조를 하는 뜻에서 이제 자주 내려와가지고 네네네. 하여튼 남희석 씨와 함께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아니면 새로운 걸 개발해서라도 뭐 어디든지 우리 찾아가. 노잼이 아니라 노잼에서 제일 필요한 건 개그맨들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재밌죠. 울산의 하하호호를 만들자. 코미디 극장도 괜찮아. 그래서 후배들하고 같이 뭐 일주일에 한번 공연을 한다든지. 형님 또 극장 또 하면 또 어려워지니까. 그 아니 그런 극장에는 공연하는 극장이 되지 마. 형수도 싫어해 이제. 아니 장소는 우리가 대줄게 만들어서 KBS에서 하고. 그렇지 그렇지. 어, 극장 만들지 마 이제. 아니 코미디 극장을 하나 있었거든 클럽을 네. 거기는 이제 식당처럼 했던 거 식당이 아니라니까 확 아니 알았으니까요 형수가 싫어한다고 알았어 알았어 여기도 마련할게 장소는 울산의 하하호호 네. 울산 깔깔깔 네. 웃음 넘치게 우리 이용식 씨가 가신다면 우리 후배들도 해서 정말 많은 분들 웃을 수 있게 꿀잼 도시가 되면 그 이용식 씨가 선봉했으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여기 국장님도 예능 프로 하셨던 예능 우리랑 같이 하셨던 분이니까 예. 벌써 딱 이 말씀 드리면 벌써 딱 올 거야 뭐가 답이. 그러니까 잘 좀 해주고 어디 가지 말고. 예. 아무튼 우리 정말 너무나 소중한 우리 이용식 씨께서 이렇게 울산에 와서 웃음 이렇게 전해주고 가시는데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이용식 씨의 돼지꿈을 들을까 하다가 오늘은 아, 둥지로 많은 분들과 함께 예, 했으면 하신다라고 들었습니다. 울산이 예. 둥지 같아요. 이렇게 모든 어둠이 내리면 모든 동물들도 찾아 들어가잖아. 가족들 다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그러네. 그 둥지. 예. 울산이 대한민국 발전, 산업 발전의 둥지 역할을 한 곳이거든요. 맞아요. 정말 많은 게 딱 어울리네요. 예. 자,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웃음을 주는 코미디언으로 태어났다는 건 전 굉장히 축복으로 생각하고 덕분에 저와 함께 여러분들 웃을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 저는 큰 재산으로 생각합니다. 울산 하면 고래. 고래가 또 와서 많은 관광객들이 좋아하는데 저는 홍보대사로서 그 고래 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래밥을 찾아서 오는 그 고래들과 함께 최고의 도시가 되도록 일조를 하겠습니다.